돈. 도미세. 이쪽 길로 가죠. 이 게임이요? 굉장히 오래 한것 같네요. 500시간 넘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몇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게임 켜놓고 그냥 딴짓한 것도 시간이 오르잖아요. 슬레이드 바이 스파이어. 바이 더 스파이어였던가? 슬레이드 바이 스파이어. 비타라도 써야 되나? 죽으면 1층으로 가는 이유. 냅다 던지는군요. 냅다 던지면 이제 니오우가 그거 주워다가 다시 올라가게 시키는 거고. 순 나쁜 놈들이구만. 니오우가 제일 나쁜 놈이야. 뭐 주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보스는 만나고 오라고. 아니 좀 좋은 아이템을 주면은 보스를 만나고 오지 않을까? 몇 층에서 죽었는지 표시해서 던진다고요? 괜찮은 전략 공중제비. 왼전 있으면 비타 쓰기 더 편할 것 같은데. 왼전 집어넣고 상점에서 대단원 나올지도 모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구만. 이제 몇 층에서 죽었는지 태그까지 달아서 던져주니까 니오우가 이거 보고 아, 이 양반은 보스도 못 봤구만 하면서 안 주고 그냥 보내는 거네. 악마 같은 놈들. 꼬챙이 쓰려나. 엘리트 전 앞두고 꼬챙이가 나왔으면 집어야지. 두 마리나 잡아야 돼. 압도를 쓸까요? 압도 꼬챙이? 일단 상처 지우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연고 벌집 다리 걸기. 다리 걸기 쓸까? 다리 걸기랑 같이 쓰려면 압도를 써야 되나? 고개 압도 균전 아니면 정신공격으로 딜 좀 보충할까? 탈모빔 빔. 뭐야 엘리트 3마리 루트였어? 상담자 루트였네? 망했다. 염주요? 일단 당장 목숨을 좀 건집시다. 일단 살아야지.
이제 꼬챙이. 로도? 못 잡나? 그렇군요. 고개. 이제 잡나? 못 잡죠? 그러면은 이번 턴에 맞고 저걸 잡자 그냥. 이렇게 다음 턴에 저거 잡고 그 다음에는 맞을 일 없을 거예요. 아님 말고. 빔. 표본. 아, 표본 이런 거좀 주지 마세요. 고개 파멸 천적. 잠토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천적이 있을 것 같았으면은 내가 벌집을 안 집었지. 킹갓 돌림. 여기서 깨우고 무력화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탈모빔 진. 때려 바로 때려. 아니 어째? 상관없어. 때려. 꼬챙이 때리고. 정신 공격. 비타. 꼬챙이. 끝. 아드님. 반갑습니다. 하이. 아, 나 이거 극딜 조합. 잘못 올렸네. 아, 방패병. 아이, 미친 방패병. 방패 좀 씌울 줄 아는 놈인가? 독지 예비 튕겨내기. 예비 비타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빨간 맛이야. 죽겠다. 뭐 일단 쓸 수 있는 거 다 씁시다. 패턴만 잘 뜨면 안 죽어. 아씨. 이건 수비 써야 되지. 이번에도 수비 써야 되는데. 다음 턴에 못 잡으면 죽는 거지. 아드 강화가 2 에너지 2드로 맞습니다. 교살이라도 써야겠죠? 아니 엘리트 그렇게 잡았는데 유물 꼬라지가 이게 뭐야. 아니 뭐 하나씩 뜯어보면은 그렇게 나쁜 유물은 아닌데.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먹은 게 고작 저런 거야?
무엇을 위해서 그 고생을 했지? 이래서 무작정 엘리트 잡는 것도 꼭 좋지만은 않아. 아이고, 증신 공격 강화할까? 아니야, 교살이나 쓰자. 아, 연고 버릴 걸. 연고 버렸어 했어. 아니, 유물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데. 아, 약간 보고 있으면은 기분 나쁘지 않나요, 저 유물? 연고 그만 돌리자. 비타요. 죽고 싶지 않아. 으아. 완박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비타 저 쓸모없는. 아, 연고 돌려야 되나?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교살 들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다음 턴이 마지막 기회 아니야? 이번 턴 맞고. 네, 마지막까지는 아니겠다. 엄살 죄송합니다. 이제 연고 나오지. 잡았겠죠? 히히히히. 죽죽죽 환살 전략가. 전략가. 허허허, 판상. 얍! 물음표랑 불만 볼 거예요. 방금 거는 꼬챙이 먼저 쓰는 게 나았네. 빼어신. 아, 넣지 말걸. 대신 이걸.
빈 뚜따따따 안 죽죠? 한턴 쉽시다. 이번 턴은 쉽니다. 이번 턴도 쉽니다. 아닌가? 잡았나? 잡았지? 오다닥. 방담 발돌림 불쾌. 고개랑, 아니, 교살이랑 망단이랑 좋긴 한데, 덱이 너무 많어. 게이득. 찬사형 도갈. 아니, 왜 이런, 갓갓, 카드가 같이 나오지? 아니, 유독, 아니, 유독 받다 주시가, 근데, 아니, 이거 어떻게 버티지? 아, 몰라, 일단 사. 아, 몰라. 아, 몰라. 아, 그냥 사, 일단. 아, 일단 사. 아, 그냥 사. 전략가 강화고. 그 다음, 예비 강화인가? 아드 줘봐요. 아니, 뮤을 주시든가. 체력 감사합니다. 아, 그레블린 씨뭘좀 아시는군요. 예비냐, 고개냐. 예비가 0코스트니까 더 많이 쓰겠지? 수리검, 좋아. 킹살. 킹단. 뒤져라. 하하하. 뒤져라. 하하하. 멍청한 뱀. 여기서 압도가? 갑분압. 괜전 대신 꼬챙이 말고 방법이 없나? 없네. 딴딴딴딴 딴딴딴딴 다리 걸고 압도 여기 15 탈무비 휙 끝인가? 아니지? 잠시만요 교살 아드 고개 이것저것 버리고 하나 둘셋 1등상 감사합니다 발놀림 작도 맹독 각도 바로 강화하고 일단 교살 먼저 쓰고 탈모빙 방해 악몽시못 아 어차피 죽은 거 아니야 이제 이미 죽은 식물입니다 뒤져요 맹독 예비 뿌리죠 예비 뿌리니까 집자. 교살 드센. 여기서 전략가가 나오다니. 아씨. 사기를 조금 쳤는데요. 레알바 아님. 언제까지 몹들만 사기치게 놔둘 거야? 나도 사기쳐야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야, 이 사람들아. 우리도 사기쳐야 돼. 아드랑 재물이요? 재물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앞도 하나 더 쓸까? 더 써도 될것 같은데. 요것은 수리검 스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인정? 저는 쫄보처럼 플레이하면서 수리검 스택을 쌓고 싶군요. 왜냐면 난 쫄보니까. 방에서 방위가 났어. 수리검 스택 잘 쌓인다. 탈모빔 가만 안 해도 될 거예요. 저건 별로 중요한 카드도 아니야. 아니 고개가 세 장인데 드로우가 이렇게 말려. 이 쓸모없는 카드 너무 많이 넣었어. 강폭이요? 저는 쫄보기 때문에 수리검 수치나 올릴 거예요. 절 그렇게 용맹한 사람으로 보다니 실망입니다. 게임은 졸렬하게 하는 거야. 반박시 개말못. 비타는 남겨둬도 되죠. 비타, 압도, 망단, 고개, 단도, 고개, 압도 또 나왔네. 압도, 15, 예비, 하나, 둘, 예비, 하나, 둘, 고개. 돌리고, 헛둘 셋, 헛둘 셋. 비타, 고개, 비타, 고개, 압도. 다음 턴에부터 이제 저 양반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공격을 시작해야 되고요. 망단 들고 갈 거예요. 호우, 졸랐어요. 버리고 스택. 사형 집행. 다시 한번 말해봐. 잘안 들리는데? 사형 집행도 못하는 짐 따라서 잘안 들리는데.
방어도 못 들는 약골이 하는 소리라서 잘안 들리는데. 사용 집행 잘안 들리는데. 폭주 써도 될것 같죠? 폭주 뿔로 나오는 데다가 예비랑 심호흡 압도서 정도 많을 것 같으면은 잔상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아스트롤라베? 룬반구가 나은가? 아씨, 누가 핑핑이랬어? 벤입니다. 엘리트 가볼까? 압도 쓸 거고, 폭주 그러기. 커요운 핑핑 해달라고요? 커요운 핑핑잉. 저거 잡을 수 있지? 5챙이로. 60딜. 이런. 이번 턴에 쟤밖에 안 때릴, 아흐. 이래서 룸방구 쓰면 안 돼. 님들 룸방구 쓰지 마세요. 나만 쓸 거임. 분리타임? 아, 너무 양념했는데? 니들은 이런 거 쓰지 마라. 양념 수준이 그냥 조미료 저리 가래요. 아, 핑핑이만 아니었어도 너무 핑핑이 생각을 안 했죠. 근데 내가 짠 데가 아니야. 판도라가 짜준 덱이지. 아무튼 내 잘못 아님. 압도는 뭔데? 또 나오냐? 불쾌 안 나오냐? 하하. 불쾌 나오면 사실 쉽게 잡는데. 아, 뭐 쉽게까지는 아니지. 어쨌든 불쾌 나오면 잡을 수 있어. 근데 안 나옴. 불쾌 주세요, 불쾌. 아니, 뭐, 독이라도 주시든가. 아까 독바 나왔을 때 씹을 걸 그랬나?
시계 맞는다. 어둠이 정신 나간 것들. 엘리트보다 무서워. 효살, 아들, 비타, 무력화, 낭자, 고개, 실패, 제비, 귀제비. 룬방구가 이래서 안 돼. 뭘 써야 될지 정확히 몰라. 단투, 비타, 폭주, 제비, 후다다다다, 고개, 한 번 더 고개. 근전압도 귀지삐. 답도 없다. 복제, 전략가, 강화? 딱히 할 거 없죠. 뭐 물론 탈모빈가 강화할까? 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이 반응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멍청한 전자비서. 잼네코의 눈콘이요. 쟤는 교살 안 먹잖아. 뭐 그래도 때려봐야지. 이러면 다음 턴에 잡겠죠? 아니 근데 보스가 핑핑이야. 아 뭐 다른 거는 다 상관없는데. 꼭 그래야만. 불쾌 안 나오냐? 불쾌? 불쾌 하나만 줘봐요. 아, 그 달팽이인지 뭔지 하는 놈이 저격하네. 이러면 뚫렸지. 화상 넣는 공격이면 안 뚫리는데. 어, 다행. 빔. 방어를 조금만 챙겨볼까? 안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왔다. 그래, 나와야지. 생강. 설치로 코스트 뻥할까? 근데 설치가 문제가 보스가 달팽이야. 에이 카운터픽 이래도 됩니까? 프레임 드랍 있다고요? 더 이상의 카운터픽은 안 돼. 망단 하나 둘 제리 심호. 압도는 이번 턴에 쓰기도 좀 그런데. 안 나왔다. 압도는 다음 턴에 쓰고. 거의 다 잡았네. 근데 고개 찌삐
제가 최대 40 데미지죠. 아, 근데 저거 40 데미지 쓰려면 한턴 쉬고 때리던가? 그래, 한턴 쉬고 때리지. 이번 턴에만 잡으면 되니까 편하게 합시다. 근데 못 잡았어. 고개 전략가 비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가지? 핑핑이인데? 가지는 중. 단투 집중. 집중 쓸 정도로 내가 쿠프트가 모자란 건 아니야. 압도도 두 장이나 쓰는데. 제발 그거나 찾아보자. 예, 네, 그거요. 압도나 졸라 쓰자. 다음 턴12 코스트 수고요. 힘차는 간략 심호흡 압도 발돌림 생존자 비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헤비머신건 증신공격 버리고 폭주망단 압도 제비 단투 고개 아니 이 짓거리를 막상 보스 가면 못해요 핑핑이라서 아니 이렇게 신나게 때릴 수 있는데 막상 보스가 핑핑이면 어떡해? 아나 카운터픽 너무하다 진짜. 꼬챙이 하나 더 쓸까? 압도 꼬챙이로만 딜할까? 가슴이 아프네요. 보스가 핑핑이라는 게. 작도, 연구, 기타. 망단, 15. 즉상 천장 킬츠야 아무튼 킬각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병폭풍 뭐 넣는다면 발놀림이나 작도겠죠? 괜전? 괜전이 먼저겠다 고갯불 이제 와서 왜 이딴 걸? 아니 나는 그냥 불쾌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불쾌 나오면 말릴 수는 있겠지만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선천 어쩌다 세장 됐지? 아씨. 다행히 공격은 안 받았군. 제비 들고 가고. 불쾌가 없다는 게 참. 교살사죠. 결국 끝까지 안 나오네요. 연고 버렸어야 했는데. 정신도 오락가락하네. 아니, 핑핑이 때문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 여기서도 불쾌가 안 나오면 대체 뭘로 잡아야 되지? 이번 턴이 몇 턴째인지도 모르겠어. 아, 어떻게 잡냐. 그냥 패다 보면 죽을까? 압도 꼬챙이? 믿을 건 압도 꼬챙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폭주 압도 꼬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괜찮을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전을 빨리 쓸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으액, 싫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도 견전 못쓴 상태고, 이번 턴에 세장 써야 되고. 이제부터 압도 나오는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꼬챙이 갖고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팔. 9, 10, 11, 12. 다음 턴에 교살로 킬각이 안 나올 텐데. 이번 턴에 회복 턴이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땡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포기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씨. 아, 좀. 버티자. 아예 버틸 수 있어 이거. 잡았지? 아니, 물약 쓸모도 없는 거 왜 자꾸 쓰라고 해요? 안 써, 안 쓸 거야. 안 써, 안 써, 안 쓸 거야. 으엑. 1610점. 판도라가 덱 짜줬죠? 판도라 좋아. 말 안 들을 거야. 니꾸니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말 안 들을 거야.
이거는 수리검 덕분에 잡은 거긴 한데. 아니, 근데 진짜 그거 더럽게 안 나오네. 그거 뭐냐? 그놈, 불쾌. 불쾌가 안 나오네. 불쾌 나왔으면은 훨씬 쉽게 깼을 텐데. 욕심 안 부리고 천천히 갔으면 완박했으려나?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리리. 아유, 각국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일일 일, 아하하.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이거, 알 나오면서 분위기 얕해졌고, 수리검이 뒷심 챙겨줬고, 얘는 일 하나도 안 했고, 얘는 뭐, 그냥 그랬어요. 매끄러운 돌도 일 열심히 했고, 구슬주머니도 일 열심히 했어. 초반에 딜카드 없어서 넣었던 정신공격도 괜찮게 딜 나오네요. 정신공격 좋은디? 정신공격 좋아. 그리고 교살이 거의 메인 딜이었고. 전략가가 나오면서 약간. 머머리빔.